아니, 성형도 아니야, 성형도. 자, 이제 먹어야지. 빨리 노래 불러줘야지. 하나, 둘, 셋, 넷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먹어봐, 이거. 알았어.
나도 안 해. 이렇게 봐서 이런 거. 안 좋아해서.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처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. 맛있어. 그냥 먹어달라는 거죠? 근데 좀 내 실력이 이 촉촉한 맛, 안주가 촉촉해야 되나? 이거는 막 약간 까실까실한 거 같아요. 먹었을 때 먹으니까 맛있는 거 같아요. 여보, 뜨거울 때는 못 먹어. 난 많이 나와. 이 정도는 뜨거울 때보다 난 식은 게 더 나은 거 같아. 그런 거 같아. 좋은데 좀 추천 좀 해봐. 산이 뒤에 산이 고리아파트
대단했어. 응, 그래서 거기 보다 좋은 데가 없어. 집 계약할 때 언니랑 그냥 홍성 올라가는데 홍성이 싸대. 좋아. 홍성이 싸라고. 내 거로 가야 꼭 언니랑 우리 불러서 막 내가 세심치한 그 옆에다가 좋아 좋아. 홍성. 홍성. 맞아. 우리 꼭 데리고 와야 돼. 또 이상한데. 우리는 저런 시골에 홍방이 집에 저런 데 될 것 같아. 그것도 괜찮아. 그 앞에 도발만이라는데 동작 도발만 풀어봐.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래 논에다가 밭을만 들었어. 밭만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래 엄마 그런 거 제대로 고추 고추 막 거기다 엄청 심어대라고. 어려운 문제 진짜 힘든데. 그리고 아빠 이제 들어가. 아니 나물 주워서 나물. 아 나물 주는 거. 딱 그냥 심이 생겨. 고추는 쌀 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럼 저희가 파먹어요. 친환경이랑. 그 자동화가 안 되면. 파먹은 고추 안 사람이 갖다. 난 고추 절대로 안 해요. 그래 하지 마. 사먹어. 나는. 사먹어도 하지 마. 맞아 맞아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인자 없나? 추 아빠는 어때? 아 매워. 매워. 매워서 매워 아니야? 아니 아니 맛있는 거. 별거? 엄마가 좋아해. 내가 감말을 해? 더 완전 먹으라. 더 없는 줄 알아. 아껴먹고 있어. 내가 너무 내가 먹네. 조용히 계속 먹고 있었어. 박사가 엄마 힘들구나. 나 직장에서 남편 28살이라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. 이거 왜 이러지? 저거 제가 저거 태안 사람이네요. 네 친정이 태안이에요. 이러니까 왜 친정이라고 하니? 근데 결혼했으니까 결혼했냐고. 그것도 일단 놀랐는데 다음 이제 남편은 저 여자예요 이랬더니 맞아 남편이